민주화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우리 민주화 상징하면 광주 항쟁을 상징하는 게 광주 민주화 항쟁을 물론 뭐 가장 희생이 컸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아주 크죠. 근데 더 따지고 근원적으로 따지고 올라가면은 부산은 옛날에는 경남이죠. 부산이 직할식으로 독립되기 전에 다 경남이었는데 경남에서 그 4.19 부정선거 규탄 그 학생운동이 맨 먼저 벌어진 것이 마산입니다. 마산. 3.15 부정선거 규탄입니다. 그 당시 김지열 열사가 체류탄을 맞고 바다에 수장돼 있다가 떠오르는 시체가 발견되는 바람에 격분해가지고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서울로까지 번져가지고 4.19 혁명으로 먼저 나간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로 나간 겁니다. 이제 독일되니까 하야라 그런 거죠. 쫓겨나면 안 됩니다. 전쟁개편에서 하야죠. 그 다음에 1979년에 부산에서 부마 항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 79년도에 민주당의 당대표가 김영삼 그 당대표였습니다. 나중에 김영삼 대표 상당 앞당을 했지만 그전까지는 야당의 큰 기둥 중에 하나였습니다. 김영삼 대표를 국회에서 제명을 시켰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제명시킨 건 그때가 처음입니다. 그런데다가 경제 상황도 나쁘고 해가지고 부산대학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부산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런 그것이 마산까지 번져가지고 부마 항쟁이 되니까 차지철이 탱크로 쓸어버리면 된다고 했어요. 캄보디아처럼. 캄보디아에서는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그 학살당했지 않습니까? 안경 쓴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성인 중에서 그게 캄보디아 학살 아닙니까? 제가 한번 가보니까 글자들을 잘 몰라요. 글자 알고 안경 쓴 사람은 다 위험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안 다녔습니다. 교통순경이 이걸 끊을 줄 몰라요. 딱지를 글씨를 쓸 줄 몰라요. 하지철이가 그런 식으로 진압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재규가 부를 한꺼번에 저격을 한 겁니다. 제3날에 갔대. 항상 그런 독재 정권은 그런 그 나름의 그 뭐라고 할까요? 사람이 옆에 대드는 법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좋게 표현해서 선거하셨습니다. 그게 부산 경남 지역의 민주화의 진지가 된 겁니다. 그 다음 80년에 광주를 전두환이가 학살하는 바람에 민주 항쟁이 된 거죠. 그 이후로 몇 년이 내려온 겁니다. 전 부산에 친구들이 많은데, 그 당시 때 민청년 사건 때부터 만든 사람들이 지금은 원로가 되겠어요. 이제 나이가 70 넘어가. 이런 그 민주화의 아주 그, 맞으면, 그, 뭐랄까, 큰 진지 역할을 한 부산 마산 지역에서 우리 당이 지금 이렇게, 그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게 참 뿌듯합니다.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 불모지였지 않습니까? 독립운동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지방자치 선거가 이루어지면서 지방의회에 진출하고 시의원도 되고 구의원도 되고 구청장도 되고 이렇게 하면서 당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왜 민주적 국민정당을 부르짖느냐 하면은 조병옥, 신익희, 조병옥 이렇게 쭉 해서 그 윤보선, 김대중까지는 전부 경선을 했어요.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를. 그래서 유신이 나면서 국회가 말살되면서 당이 제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외국으로 망명을 하고 감옥에 가고 김대중 대통령은 영동되고 당을 유지할 수가 없어가지고 87년도에 직선제가 됐는데 당이 달랐어요. 평화민주당과 통일당. 당내에서 후보를 경선할 수가 없어요. 당이 다르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그 노태우한테 정권을 갖다 주었지. 그때 제가 미통령 재야운동을 할 때인데 이걸 보고 이렇게 민주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당이 없으면은 내릴 수 있는 당이 없으면은 정권이라는 건 교체될 수가 없구나. 나라가 민주화 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재야운동을 하다가 원래는 제가 하고 싶었던 언론이나 그 교수나 이런 거를 접고 민주적 국민정당을 만드는 일을 우선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때 평민당 입당을 해서 지금까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